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황토 대신에 선박 등을 이용해서 적조 방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계속된 무더위에 남해안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미 경남은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적조띠는 경북 동해안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해역에도 기준치의 최고 26배에 달하는 유해 적조 생물이 관찰되는 상황. 박준영 도지사의 지시로 황토 살포가 금지되면서 전남도는 전해수 처리기와 선박을 이용한 물갈이로 적조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유류비 등이 계속 쌓이면서 전남도는 적조 방제 예산으로 지금까지만 예비비 10억 6,500만 원과 5억 원의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9천 톤의 황토를 살포하면서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던 지난해의 5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으로 적조 피해가 닥쳐올 경우입니다. 지금도 비싼 기름값 대기 힘든데 현재와 같은 적조 방제에 드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2시간씩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거의 한 그 100리터, 120리터 이상씩 들어가죠. 그게 기름값이 계속 한 2시간 정도 해보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버리죠. 전남도는 55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있다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지만 태풍 등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조에만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전남 시군에는 당초 적조 방제를 위해 준비한 황토 12만 5천 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